오늘은 그 새우 큰 새우요. 큰 새우하고 계란하고 넣어서 새우 장조림을 하고 있어요. 간장하고 홍소스하고 또 마늘이랑 참기름도 넣고 그래서 이 큰 새우하고 계란하고 넣어서 지금 간장에 좀 졸여서 밥반찬으로 먹고 이 국물은 밥에다가 비벼 먹으면 좋아요. 그래서 아주 고급 요리가 되죠 이게. 전복장처럼 새우장을 한 거예요. 새우하고 이제 계란을 넣어서 졸이고 있어요. 굴소스하고 참기름하고 마늘 들어가고 있어요. 또 간장도 좀 넣고. 오늘 밥반찬은 아주 좋을 것 같아요.